요즘 SNS에서는 심리 관련 검색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답답한 시기가 길어지면서 마음이나 치유에 관심이 많아진 건데요. 이럴 때는 집안에서 가볍게 식물을 기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작은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봄이 다가오는 요즘 집안에 작은 화분 하나 들여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내일이면 3월인데요. 이번 주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안동에서 전해드립니다. 안동에서 선비들이 사랑한 해산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럴 문자가 들어간 문어라고 합니다. 경사스러운 날에 문어가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안동의 못 말리는 문어 사랑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띠리리 선비란 자고로 이 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법. 오빠 아 뭐 없나. 방송 경력 25년차 컨셉 장인 뽀글이 최기정. 오늘은 글 쓰는 선비로 변신. 아 그런데 이 글 공부를 너무 해서 그런가? 배가 좀 출출하네. 옳거니 그렇지. 오늘은 이 그럴 문 이 글자에 어울리는 음식을 맛봐야겠구만. 문.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오늘의 기정 사실. 그럴 문에 딱 맞는 음식. 경상북도 안동 선비들이 사랑한 그 음식을 찾아 떠납니다. 딱 봐도 내륙 지방인 경북 안동. 이곳에서 사랑받는 특별한 해산물이 있다는 게 사실인지 전통시장에서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자고로 이 안동에서는 이 중요한 날, 경사스러운 날, 그런 이런 날에는 꼭 들어가는 음식이 있다는데 도대체 그게 무엇이요? 무엇일까요? 하면은 무엇입니까? 문어가 최고죠. 문어는, 안동 문어는 제사, 경사, 조사, 잔치할 때 문어 빠지면은 이게 잔치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어가 많이 올라갑니다. 문어 사랑이 정말 남다른데요. 해산물에 비늘이 없으면 제사상에 못 올리지 않나요? 제사상에 이 문어가 올라간 이유, 그건 무엇이요? 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높은 뜻, 뭐 그럴 문자에 이제 생선어자를 쓰는 선비를 뜻하는 그런 뭐 유교적인 사상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걸 올림으로써 정성을 다했다라는 의미에서 이 지역에서는 그 제사 음식에 문어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어를 구하기 쉽지 않았던 옛날부터 손님상에 문어를 올렸던 이유. 이 정도 귀한 음식을 대접할 수 있다는 양반들의 자부심 아니었을까요? 이야, 문어 한번 시라고만. 그 이보시오, 주인장. 네. 곧 있으면 우리 집에 제사가 있어. 그래서 이 조사님들께 문어를 좀 올리려고 하는데 좋은 문어 고르는 방법 좀 알려주시오. 문어가 좋은 거는 이렇게 보면은 발판이 아주 일정하게 또렷하게 나와야 되고 만져보면 이 문어가 탱글탱글 색깔도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아주 이쁜 색깔을 띠고 있어. 이게 제일 좋은 문어입니다. 야, 안동에서 좋은 문어 잘 알고 있으니까 맛 좀 보여주시오. 네, 맛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하오. 꼼꼼한 내장 제거부터 삶는 시간과 불의 세기까지 사장님의 숙련된 노하우가 들어간 안동 자숙문어. 찬물에 식혀주면 끝이라고요. 방금 삶은 문어인데 한번 잡숴보세요. 오, 고맙소. 네, 그렇다면. 탱글탱글합니다. 탱글탱글. 탱글탱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탱글탱글. 탱글탱글. 입속으로 내 안동 문어
어머 세상에나 땡글땡글 쫄깃쫄깃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에 단맛이 쫙. 문어가 맛있는 거 두말하면 잔소리. 그런데 손님들은 대부분 생문어보다 삶아둔 걸 더 많이 사간다고요? 옛날의 문어는 물론 생물로도 올 수 있었겠지만 생물로 올 수 있는 환경보다는 이제 건어물로 제사나 귀한 손님 상에는 올리는 그런 풍속도 옛날에는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워낙 이제 수송 수단이 좋고 하니까 그 문어를 이제 숙회 형태로 많이 먹기도 하고요. 우리 대표적인 이 지역의 경북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싹 도는 문어 숙회 한상 차림이 완성됐네요. 소스는 익숙한 초고추장. 아이고. 야, 이게 문어에 향이 납니다. 문어에 아주 그냥 좋은 향이요. 쫄깃쫄깃하고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네요. 안동에 문어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까요? 그게 무엇이요? 안동에는 간장소스에 찍어 잡수면 더 맛있는 문어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 아무튼 초고추장이 아니라 예, 간장소스. 양념 간장에 문어를 찍어 먹으면 더 깔끔한 맛의 문어 숙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잘 먹었다. 아, 이렇게 문어를 먹고 나니까 왠지 글공부가 더 잘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구만. 그럼 이제 밥배를 채웠으니 디저트 배를 채우러 한번 가보시겠소? 어디 계시오? 이리 오시오. 이보시오, 주인장. 이곳에 문어. 디저트! 문어가 들어간 디저트가 있다는데 참말로 있어? 그게 도대체 무엇이요? 바로 이겁니다. 문어로 만든 문어 모양 쿠키. 문어 모양 쿠키, 기정사실! 세상에나, 정말 모양이 문어요! 아니, 이 쿠키는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것이요? 네, 그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쿠키 재료들. 이 가루는 갈색 설탕이겠죠? 문어 디저트라더니 보면 볼수록 재료부터 만드는 과정까지 일반 버터쿠키 만드는 방법과 뭐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문어가 보이질 않소. 아니, 이게 그럼 모양만 문어 모양 쿠키인 것이오? 맛도 그런 것이오? 방금 못 보셨어요? 문어 가루고요. 문어를 오븐에 넣어서 믹서기에 갈아서 반죽에 같이 넣으면 맛도 모양도 맛있는 문어 모양 쿠키가 됩니다. 썰기만 하면 되는 문어 조각이 아니라 몇 번을 갈고 채를 쳐서 가루로 넣는 이유. 최대한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문어 디저트 두 종류. 요즘은 문어를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날로 먹는 게 아니라 쿠키, 빵으로. 마스크를 썼는데도 문어 향기가 솔솔 나는구려. 그래. 네, 드셔보세요. 오, 알겠소이다. 네. 과연 맛은 어떨지. 안동 선비를 닮은 문어 쿠키와 쫀득한 건문어가 씹히는 문어빵. 최기정 씨, 그 귀여운 문어 모양 쿠키는 어떤 맛인가요? 부드럽고 고소하고. 아니, 그런데 문어의 향기가 크게 나진 않고 향긋한 쿠키 향이 더 강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분명히 문어가 가루로 들어가 있습니다. 씹기 좋게 부드러운 쿠키와 씹는 맛이 살아있는 문어빵. 좋아하는 취향대로 골라 먹을 수 있겠네요. 주인장, 아니 어떻게 해서 이 문어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디저트 쿠키와 빵으로 만들 생각을 다 하셨소?
우리 아이가 문어를 좋아하는데요. 간편하면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문어빵과 문어 쿠키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거든요. 문어를 먹으면 늘 좋은 성적을 내고 오더라고요. 오호, 모양도 이쁘고 맛도 있고 거기에 영양까지 또 하나 좋은 기운까지 담겨있는 이 문어로 된 다양한 디저트. 나도 더 많이 먹고 올해는 꼭 장원 급제할 것이오. 네, 많이 드시고 꼭 급제하세요. 몸을 낮춰 생활하는 습관과 선비에게 중요한 먹물을 품고 있어서 양반 고기로도 불리는 문어. 귀여운 모양의 눈도 즐겁고 달콤한 향기에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는 디저트까지 함께 했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진 요즘 끼니를 챙기기 힘든 취약계층들은 더없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죠. 집에 갈 때 발걸음이 가볍고. 그래도 보람차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게. 맛있게 드세요. 감사 먹어요. 오늘은 저희 집에 찾아오는 노숙인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쪽방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신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정도면 몇 인분 정도 되는 거예요? 한 300인분 돼요. 이게 아침 일찍 넣으셔서 이게 준비하시면 힘들지 않으신가요? 힘들어도 어려운 사람들 다 참기 밥상주 준다 생각하면 괜찮아요. 저희 집은 1989년 1월 달부터 이곳에서 무료 식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대구역 주위에 노숙인들이 많이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노숙인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드리고자 저희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3년 조금 넘어갑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게 되셨어요?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여기서 좀 급식을 하는 걸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좀 봉사를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선생님들한테 묻고 봉사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봉사 활동을 하러 오는데 어렵다 생각하면 이런 데 못 오죠. 이게 그냥 이게 내가 하면서 내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일을 하는 거니까. 22년째 접어들었어요. 22년이요? 예, 예.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계세요? 오랫동안 하고 있느냐고요. 네. 이래 하고 나면은 힘은 들어도 보람이 있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집에 갈 때 발걸음이 가볍고 뿌듯해요. 밥, 반찬, 라면, 음료수,
귤, 물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희가 맛있게 준비해놨으니까 오셔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창 코로나가 많이 2차 감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노숙인들에게는 코로나보다 배고픔이 가장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도시락 한 끼로서 하루를 견디기 때문에 많이 배고파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우리 주위에 가장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갑시다. 오세요. 어르신 맛있게 드세요. 많이 춥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습니다. 네. 내 같은 경우는 이거 안 받아가면 진짜 뭐 타격이 크지요. 코로나가 뭔 문제입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는 게 지옥 같은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이리 고나디면 얼어붙는데 지금 주인 고마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우러나서 했지만 그렇게 고마워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주실 때 저희는 좀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 것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많은 자원봉사자분들, 그 후원자분들의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이 모여서 정말 가난한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정성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가장 봉사는 제 생각에 몸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생각으로 봉사를 하게 되면은 몸도 가볍고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마스크도 하나 하시고, 네, 맛있었습니다. 가세요. 네, 선생님, 오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도시락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감사하게 먹겠다고 이런 인사를 하면 우리가 그 힘이 나고 좋았습니다. 네, 매번 봉사 올 때마다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갈 때는 그 가벼운 마음에 배에 행복을 안고 갑니다. 네, 2022년 올 한 해는 호랑이 때에서 호랑이처럼 여기 찾는 모든 사람들이 씩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 먹는 사회 서로 나눔으로써 이 사회가 건강한 건전한 사회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소식입니다. 곳곳에 봄 소식이 들려오는 요즘이죠. 대전의 아름다운 대청호에서는 자연을 도화지 삼아서 예술촌을 꿈꾸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대전 동구의 비름뜰 마을로 함께 가보시죠. 아름다운 대청호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을의 이야기를 콘텐츠 삼아 예술촌을 만들고 새봄을 기다리는 대청호 비름뜰을 찾아가 합니다. 오늘은 도심에서 멀지 않은 대청호에 나왔습니다. 멋진 풍경 보이시죠? 여기는 특히 산책로 조성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의자도 곳곳에 많은데 저는 특히 마음에 드는 게 이 360도 다 포토존이에요. 사진 찍을 곳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바빠요. 여기서도 찍고 저기서도 찍고. 어때요? 괜찮죠?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지였던 대청호에는 아름다운 곳이 무척 많은데요. 그림 같은 풍경을 따라 산책로와 포토존도 조성돼 있습니다. 한 폭의 수묵화 같은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일상의 묵은 때가 씻겨나가는 기분입니다. 이 풍경, 이 느낌 그대로 감성 사진을 남겨봤는데요.
티 없이 맑고 푸른 대청호를 배경으로 감성이 몽글몽글 피어납니다. 맑고 차가운 겨울 감성이 사진에서 느껴지시죠? 제 뒤로 멋지게 펼쳐지는 이 배경만큼이나 시선을 끄는 게 바로 제 오늘 의상 아니겠어요? 특별한 의상을 만든 주인공이 바로 이 마을에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그 디자이너분부터 만나러 가보시죠. 대청호 500리길 초입에 자리한 비룡동. 이곳은 얼마 전부터 예술촌 마을로 발돋움하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대청호는요, 조금 전 놀러 왔는데 이렇게 마을 깊숙이 들어온 건 처음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 마을은 근 역사가 한 2000년 정도 되는 그런 오래된 마을로서 은진송시 집성촌으로서 몇 가구 안 되는 이 마을이지만 지금 현재로는 주로 연로하신 분들만 계시는 아주 평화롭고 아늑한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무슨 예술인 마을이라고 전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이렇게 마을에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을 해서 마을이 또 새로운 활력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2020년부터 저희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예술촌을 조성하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조성하고 있는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디자이너분이 여기 마을 올 때는 이렇게 예쁜 옷 입어도 된다면서 보내주셨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디자이너분 어디 계세요? 아, 잠시만요. 일단 마을부터 구경을 하고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너무 급했나요? 급부터 할게요, 그러면. 네, 이쪽으로. 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지만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떠나고 지금은 34가구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마을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이야기로 만들고 있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잖아요. 네네. 여기에 갑자기 예술촌을 만든다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마을에 오랜 세월을 품고 있다 보니까 마을의 쓰레기부터 일단 정화하는 작업을 했고요. 네. 그리고 마을의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주민들과 일상 속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낡은 담장에는 고향의 추억과 향수를 담아 벽화를 그렸는데요. 그래서인지 마을의 활기가 느껴지고 주민들의 반응도 좋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마을에 색깔을 입히고 예술을 더할 계획이죠. 어머나, 지금 그림도 그리고 계시네요. 저기 보세요, 저기. 보이시죠? 와, 내가 처음 봐요, 이렇게. 따사로운 햇살 아래 벽화를 그리고 있는 예술가 발견. 핑크색 물감 덕분에 온 마을이 화사해진 느낌인데요. 마을 어르신의 따스한 미소를 담장 가득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시는 어르신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르신도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이 그리고 있으면 먹을 것도 계속 가져다 주시고 하면서 좀 계속해서 좀 더 잘 그려달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더 제가 더 이쁘게 그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나요? 그럼 같이 한번 칠해 주시겠어요, 여기? 네, 저도 벽화 도전, 도전. 예술인 한 사람이 마을의 담장을 모두 채우다 보니 작업이 좀 더딜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잠깐이지만 도우면서 흐뭇하더라고요. 근데 옷 되게 이쁘시네요. 아, 그래요? 제가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여기 네. 예술촌 온다고 디자이너분이 보내주셨어요. 그 디자이너가 아마 저입니다. 이 옷을 제가 디자인했거든요. 미술도 하시고 이렇게 옷도 디자인하시고. 그런데 이런 옷을 어떻게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아름다운 대청호에 어울릴만한 의상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디자인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기 오시면 이 의상도 빌려 대여하셔가지고 네. 여기 한번 관광을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 오시면 빌리실 수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멋진 옷까지 입어주면 그 여행의 감성이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쵸. 우리 촌장님도 멋진 의상 입고 계셨는데 잠깐만. 대표님, 근데 촌장님 어디 가셨어요? 안 보이시는데? 촌장님! 촌장님! 제가 벽화를 그리는 사이 촌장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마을 구석구석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저기 살펴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마당에 여러 가지 고목들을 수집해 놓은 집에 다다랐는데요. 그곳에서 익숙한 듯 뭔가 작업을 하고 계시는 촌장님 발견! 버려지고 오래된 나무 토막 사이로 신기하게 생긴 난과 이끼를 심고 계셨어요. 여기
안녕하세요. 아, 예, 어서 오세요. 네. 한참 찾았어요. 예, 그렇습니까? 아,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요 작품이 목부작이라는 거예요. 네. 예, 목부작이라는 것은 죽은 나무 뿌리에 살아있는 그 생명체를 부착시켜서 어떤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목부작입니다. 예. 아, 역시 촌장님도 예술인이셨구나. 작품 만들고 계셨어요. 쓸모없이 버려진 나무 토막에 예술가의 손길이 닿으면 새 생명이 움트게 되는데요. 촌장님의 또 다른 목부작 작품이 기대됩니다. 예, 이 목부작과 같이 우리 이 동네 분위기가 새 생명을 불어일으켜서 좀 활기찬 그런 마을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느새 점심시간, 마을 회관에서는 어르신들이 분주하게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구수한 시래기밥과 청국장. 모두 주민들이 직접 농사지어 생산한 것들이죠. 어머나,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서 왔는데, 아, 무슨 잔칫날 같아요. 뭐 만들고 있었어요? 청국장 뒤지고 있어요. 점심하면서. 맛있겠다. 아니, 제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죠. 거들어야겠는데 손부터 씻고 올게요. 김이 볼풀 피어나는 시래기밥 얼마나 맛있을까요? 저도 그 옆에서 김치전을 노릇노릇하게 구워봤습니다.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가 저를 설레게 하는데요. 마치 잔칫날 외갓집에 온 듯한 기분입니다. 지글지글 소리 듣기 좋네요. 아니 오랜만에 와서 어르신들 이야기들도 듣고 음식도 만들어 먹고 이 따뜻한 정이 느껴져서 좋아요. 네 맞습니다.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이 직접 생산한 물품들을 이렇게 조리도 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해요. 오늘 한번 맛보시고 어떤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 그건 제가 전문이죠. 제가 꼭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비름대 예술촌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할 계획인데요. 소박하지만 정성이 듬뿍 담긴 로컬 밥상입니다. 와 오늘 진짜 호텔 뷔페가 부럽지 않은 한상이네요. 일단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갓 만든 양념장을 시래기밥에 넣고 쓱쓱 비벼 먹었는데요. 이 담백한 무청 시래기와 특제 양념감자이 잘 어우러져 정말 맛있었습니다. 맛이 어때요? 큰일 났어요. 이거 어쩌죠? 맛있어요. 아니 맛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대청고 맛집인데요? 소문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만 먹고 싶어요. 시래기밥 통과 통과. 이번에는 전을 먹어볼게요. 네.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김치전도 물론 맛있겠죠? 김치가 진짜 맛있네요. 누구네 집 김치예요 이게? 와 어머님 댁이에요? 배추김치 그냥 그 한 거 남아서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섞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맛있을 수가. 겨울이라 뚝딱뚝딱 간단하게 만든 음식의 클래스가 이 정도입니다. 앞으로 제철 식재료가 많아지면 얼마나 더 맛있을까요? 깊다 깊다 이렇게 깊은 맛 처음 봅니다. 와 저희 마을 음식이 다른 분들한테 소개가 돼도 괜찮을까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요 무조건 알려야 됩니다. 이건 저만 먹기가 아까워요. 많은 분들이 아셔야죠. 통과 통과 꽝꽝꽝. 아, 네. 대청호 맛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요. 맑고 깨끗한 대청호반을 기대어 사는 비름들 마을 사람들. 벽화를 그리고 예술혼을 불어넣었더니 활기 넘치는 예술인 마을로 변신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이 마을에 더 많은 이야기가 피어나겠죠? 기대해 주세요. 와우 정말 구분이 가지 않는군요. 학춤추는 방송인 김진아 리포터와 함께 떠나는 철원 탐조 여행. 겨울 철새들이 쉬어가는 핫플레이스 철원으로 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두루미와 함께 춤추러 떠나보시죠. 네, 봄이 오기 전 꼭 만나봐야 될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곳 철원에 왔습니다. 겨울이면 철원으로 모여드는 아름다운 겨울 철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 바로 DMZ 두루미 평화타운인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한번 직접 만나보러 떠나보겠습니다.
철원군에서도 제법 북쪽에 위치한 이곳은 철새를 보호하고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야생조수의 구조와 재활에 앞장서면서 방문객들을 위한 탐조관광 코스도 운영하고 있죠. 오늘도 멀리서부터 여러 손님들이 찾아오셨네요. 원래 2년 동안 그 아이스크림 고지 탐조관광이 문을 닫았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유산결리 길도 있고 그래갖고 철원은 좋아하고 자주 와요. 아, 평상시에. 관광하시면서 기대되는 점이 있으시면? 저희 옷 깨끗하고 또 이제 철새가 왔으니까 장관을 보면 좀 좋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귀한 두루미 많이 하시고. 저희가 그 두루미 탐조 관광이 1코스, 2코스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1코스 경우는 그 민통선 안쪽 지역을 저희 친환경 전기버스를 이용해서 기러기나 두루미 탐조 투어를 하는 코스가 있고요. 두 번째 코스는 한탄강 이길리 강변에 탐조용 그 컨테이너를 제작해놔서 사진 촬영도 할 수 있고 두루미 관찰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전시관에선 두루미를 비롯한 겨울 철새의 다양한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배워볼 수 있습니다. 두루미 찾기 게임에 푹 빠진 김진아 리포터. 오, 제법인데요. 게임 같은 것도 있고 막 영상 그런 교육실도 있고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폐교된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개관하는 곳이고요. 천원을 찾아오는 철새들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보호하기 위해 만든 곳이 되겠습니다. 김진아 리포터, 충분히 공부가 됐나요? 두루미의 얼굴은 확실하게 기억할 것 같아요. 꿈속에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우리 테스트 겸 간단하게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네. 1번 고니, 2번 학, 3번 백로, 4번 외가리. 정답은 제가 아까 밑에서 그 고니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왜 웃으세요? 네, 제가 백로랑 학은 못 본 것 같은데 고니는 확실히 봤어요. 1층에서. 정답은 1번 고니. 틀렸습니다. 아, 잠깐. 학이죠. 학. 아, 학. 저희 할머니가 저 예전에 학 같다고 두루미나 학 같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1층에서 고니랑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고니를 선택한 건데 아쉽게 틀렸네요. 그래도 저희가 상품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와, 뭐예요? 와, 이게 뭐지? 열어봐도 돼요? 대박! 엽서! 와! 진짜 대박 예뻐요. 근데 이거 사진은 다 누가 찍으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궁금해요? 그럼 옆을 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옆에 사진을 찍은 사람이에요. 아, 정말요? 이거 다 찍으신 거예요? 예. 아, 여기서 이제 계속 상주하시면서 찍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 저도 이제 농민이에요. 아. 그 후에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찍은 게 한 30년을 이 두루미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래서 네.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두루미 사진을 앨범도 해서 작품하고 전달을 했어요. 저희 지금 이 모습 보러 간다고 하거든요. 빨리 가서 보고 싶습니다. 불과 5분 거리에 있다는 겨울 철새들의 집합소. 한탄강 두루미 탐조대로 얼른 이동해 보는데요. 보면서도 믿기 힘든 풍경. 우아한 자태로 손님을 맞이하는 두루미 한 쌍. 그들이 내려앉은 강가엔 수많은 겨울 철새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머리가 약간 갈색인 게 있어요. 갈색인 게 어린 새끼예요. 이게 부화해서 알 낳고 부화해서 2년을 저렇게 데리고 다니다가 이제 다시 번식지 러시아로 가면은 그는 이제 분갈을 시켜요. 짝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1년 있다가 그 다음에부터 이제 알을 낳아서 또 이제 새끼를 키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달 말서부터 이제 하얀 두루미는 번식지로 갈 준비를 해요. 다시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3월달 되면은 거의 다 이제 두루미는 다 떠나고 제 두루미는 이제 남쪽에서 있던 제 두루미들이 나오고 3월 말, 4월 초까지 있다가 이제
번식지로 이제 떠나죠. 오. 키가 150cm에 달하는 사람만한 새, 두루미. 날개를 활짝 펼친 길이는 무려 2m가 넘는다는데요. 자세히 보면 날개깃이 먹물로 칠한 듯 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 있을 때 검은 꼬리처럼 보이는 부분이 사실은 날개였군요. 날아다니는 게 너무 우아해요. 네. 또 여기서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자기 자태를 뽐내는 학춤을 춰요. 학춤이요? 학춤. 제가 또 학춤 배웠거든요. 배웠어요? 네. 저 한국무용 전공이에요. 그랬어요? 동네 학춤. 동네 학춤을 췄어요? 네. 처음에는 팔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납니다. 이렇게 날아. 저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날아서 등장을 해가지고 먹이를 먹을 때는 약간 이렇게 해서 먹이를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먹고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이런 거 배웠어요. 실제로 보니까 더 아름답고 저는 정말 두루미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또 황홀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두루미의 매력 때문에 겨울마다 철원을 찾는 단골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 겨울 철새 촬영하러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겨울이니까 눈이 오고 눈 위에서 이렇게 새들이 앉고 하면은 하얀 그 설경 위에 새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아주 또 좋지. 눈으면 여기 웨이팅 해야 된다고 대기 번호 있다고 막 들었어요. 엄청. 전에는 그 예약 안 하면 여기 못 왔어요. 정말요? 두루미에는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거기서 16년을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지역에 이제 그런 그 귀한 것들이 여기 온다는 게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된 게 88년도 아까 그 호사비 오리를 발견하면서 또 새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하고 두루미 사진을 이제 오랫동안 찍어왔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것이 2000년도에 철원 두루미 학교를 이제 만들어갖고 이 아이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해줘야 되겠다. 자연 환경의 생태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주고 또 현장에서 직접 보지 못한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서 드넓은 평야와 청정 자연이 어우러진 평화와 공존의 땅. 철원 곳곳에 상주하는 지질 해설사들은 이 땅이 지닌 역사와 가치를 이야기해줍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지금 보니까 이런 역사적인 것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해설도 들을 수 있고 정말 많은 거를 배워가는 것 같은데 이제 철원 주민으로서 보존과 개발을 다 병행하면은 앞으로 철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찾아온 모든 새들이 잘 적응하고 또 잘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듬뿍 주시니까 우리 철새들도 그 사랑 듬뿍 먹고 더 이제 번식 잘하고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월동을 마친 우리 두루미들이 봄이 오면 또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내년에 또 다시 이곳 철원으로 올 수 있기를, 안전하게 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우리 두루미들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미 안녕! 추위조차 반갑게 만들어주는 두루미의 땅, 철원. 한겨울의 특별한 만남, 다들 어떠셨나요? 아유, 집에 가기 아쉬워? 저는 놀고 싶어요. 우리의 친구 두루미를 철원에서 만나보세요. 아버지, 아유 생선 찍으러 왔네. 여 뒷골목. 생선 도매는 여 안에. 그래, 여 또 저 뒷골목 가면은 정말 좋아. 갔다 왔어. 왜 풀을 갖다가 이부지 뜹니까? 다 대비지. 칼이 다 안 나가고 반큼만 나가네요, 칼이. 이리 해야 열하면 이 바닷물 저 가물에다 담그거든. 담그면 좀 좋아. 또 간간하고.
최고 황씨. 우리 짱이 많이나 되는구나. 옛날에 짱이 잦을 때는 뭐 3시 반에도 오고 이래. 요새는 짱이 안 느껴. 늦게 끼리 옵니다. 저는 그래도 요 냉동 그 수산물 일찍 하는 거는 9시부터 1시 반부터서 나왔어. 지금 두 번에 죽겠다 이거만 막 잠이 와서 못 살겠다. 오늘은 그만 들어갈 수 있어도 안 들어가가지고. 자. 전국 각지에서 다 올라와요. 그 부산에서도 오고 여수에서도 오고 또 군산에서도 오고 제주도에서까지 물건이 오니까 거진 없는 거는 없다고 봐야죠. 만나는 거는 옷의 가오리. 가오리가 맛있고 옷의 그 생수도 다 맛이 있어요. 요거는 가본 관정이다. 가봐. 예. 요건 얘 뭐 35,000원 받을 생각 하는 게 요거는 30,000원. 진짜 크게 들어왔네요. 오늘 팔 것들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가 제일 잘 나갑니까? 뭐 먹거나. 뭐 그리 썩 잘 나가는 것도 없고 예. 장이 뭐 그런 대로 안 됩니다. 여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생선 중에서 내가 최고 좋아하는 건 알가젠이 서대. 서대가 맛있어요. 새우 맛있고 서대 또 민어 별로 안 맛있었는데 민어도 맛있고 또 바닥대고 요또 맛있어요. 아 이거 제수거리네. 제수거 말고 원래 나는 그걸 먹고 사는데 옛날부터 그런 거 먹었는데 고등어 좀 두 번은 못 먹어. 그런데 동태도 맛은 있더라. 근데 동태만 먹고 그거 한 번 먹지 뭐 자꾸 먹을 수 있나 얘. 어머니 전에서는 어떻게 제일 많이 나가십니까? 요새는 뭐 나가는 게 있나 조개 같은 거. 민어 같은 거 싼 게 나. 그리고 회사도 안 모시고 하니까 그만큼은 저기 먹고. 저 남한 사람들 다 조삐가 한 개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개짝으로 조개 같은 것도 해갖고 다 나눠서 줬다니까 또 갈 때. 막 이렇게 샀잖아요. 뭐 옛날 다 되는 지 이거 거의 막 왔지만. 아버지 요즘은 어떻습니까? 제목 특수 좀 노리십니까? 말도 하지 말 텐데. 야, 제가 아까부터 돼 있었네. 오늘 뭐 장보러 오셨습니까? 뭐 사실 거예요? 생선 샀어요. 뭐 사셨습니까, 생선? 저기요. 오늘 뭐가 제일 좋던가요? 꼬마 됐어요. 뭐가 문진교 꼬마 그냥 놔두 있어. 뭐 하면 열지 말고 그만 꼭 닫아두 있어. 꼬만 다리 잡지 말고. 아이 진짜 왜 이래요. 아 창피하게 왜 이래요. 아이 진짜 와나이 마라 모이 마이 마리 마이 나오이 꼬마가 옆에 가가 뭐가 갈기 나 TV 바빠도 법단 거 알아. 딱 자기 필요한 것만 딱 정해갖고 와서 필요한 목록만 딱 사갖고 가요. 겨울철에는 생선이 다 맛있어요. 맛 없는 생선이 없는데 뭐 그중에 요즘에 자판에 보듯이 새까만 거 이 먹물 나는 거 그래도 그중에 또 요 뼈대 있는 집안 이 갑오징어가 어떤이지 지금은. 뭐 문어 같은 것도 좋은 거 사러 빨리 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1인 세부가 조금 있어요. 조금 실용적인 아 나왔을 때야 그리고 대목이라도 해도 한 2-3일 아저씨 오늘도 개발 하나밖에 안 되지. 아 기대면 이거 좀 바글바글해. 개발 하나밖에 오까지가 빨리 열어야 되네. 이 표지 옷사로 상에서 팔아주실래요? 사람 주세요. 깔아야지 어떻게 이래. 25,000원. 어머 이놈 나가는데요. 나가면 들어가 가면 겨울에 다 맛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이제 겨울에 이제 강어 맛이 겨울에 더 좋지. 좀 이제 강어가 대중적이다 보니까는 강어를 많이 먹지. 다른 고기 가면은 고기가 양도 되고 고기 맛도 있고. 1년 12달 철인데
1년 12월 철인데도 이제 겨울이 진짜로. 우리 함께 몽여쌓아 이해를 안 되고 손가스는 이제 이 우리가 잡을 때는 이걸 다 손님들이 다 좋아하거든. 통과해 준다고. 대구는 해로 안 뜯지. 우리 여기에서는 대구는 해로 안 뜯. 물메기, 대구 산 이런 거는 바닷가에 가면은 이제 그걸 갖다가 요리를 해주는데 우리 이런 데서는 그런 건 안 하지. 그걸도 이제 맛있다고 그 사러 온 사람이 간혹 있어. 꼭 강어를 이어가지고 미역국 끼는 사람이 있거든. 미역국은 소고기도 있고 뭐 다른 개발도 있고 하지만은 또 강어만 하는 사람도 있어. 새벽 수산시장의 활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이런 생생한 현장은 많은 분들의 성실함이 이뤄낸 거겠죠. 이 활기찬 새벽을 위해서 오늘 밤도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